여기 공간도 이름이 있나요? 네, 이 공간이 쉐이드 가든이라고 하는 그늘 정원. 간단히도 보이는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배경식물들 사초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목원에서 핵심이 되는 정원들은 이 시기에만 입어서는 안 되고 사계절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천리포에서. 이건 뭔가요? 매화 얼떡이풀이라는 식물이고, 스프링 심포니라는 품종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얼떡이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자생을 하는데, 그게 해외에서 개량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그늘 공간에서도 꽃도 되게 이쁘게 많이 피우고, 또 밀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게 오래 펴요. 두 달 가까이 계속 이렇게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환상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특히 규리님이 이야기했던 그 노루오줌 좋아하시나요? 네. 노루오줌은 이제 딱 두 달 뒤에 엄청 아름다워질 예정입니다. 이 공간 이 아래로 다 지금 노루오줌이 깔려 있는데. 꽃대가 아마 지금 꽃대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 두 달 뒤에 또 와야 되겠네. 노루오줌만 찍어서. 여기는 논인데 수목원에서는 매년 모내기를 하고 수확까지 직접 합니다. 그 쌀은 어디로 가나요? 그 쌀은 최대한 저희 직원 식당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아마 다음 달이면 모내기를 하고 또 10월쯤에 수확을 하는 시기를 가지고 모든 직원이 다 같이? 네, 그 활동 모든 직원이 다 같이 하고 기계로 하지 않고 다 손으로 직접 전통 방식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한 작업이다. 지금 아까 벚나무 히로테 벚나무라 해가지고 꽃이 저렇게 크게 많이 달리고 겹꽃으로 피는 지금 이제 원래 꽃이 피고 잎이 나야 되는데 시기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꽃은 아마 이제 떨어지는 단계일 거예요. 이거는 왜 밖에서는 자주 못 보나요? 아니, 밖에서는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유통되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 우리가 뭐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뭐 왕벚꽃나무 이런 식으로 유통명을 다 헷갈리게 짓기 때문에 이름이 그리고 이름이 붙고 저거 로열티가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름을 얘기하고 사면은 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니까 공사 단가랑은 안 맞는 거지. 식물 부분도 음원이나 이런 저작권처럼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강화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큰 연못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주변으로도 버드나무나 만병초나 그리고 이제 공중습도에 괜찮은 식물들을 많이 심어줬고 우리 수목원에서 제일 진짜 유명한 목련이 지금 이렇게 노란색 목련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왜 유명한가요? 가장 많은 종이 수집되어 있기도 하고 초기에 이 수목원 식물원을 운영할 때부터 목련 종류가 굉장히 이 지역에서 잘 자랐고 많이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수생식물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뭐 크녀무시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냥 보기 좋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과거부터 이제 물이 워낙 귀했으니까 이 식물들이 자라려면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놓고 물을 끌어서 쓰는 공간이었던 거죠. 되게 천리포는 보존과 보전을 잘하는 수목원인 것 같아요. 막 새로 계속 뭔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설립자분의 마인드도 나무가 있으면 사람이 피해가라 라는 주의였고 네, 자연을 제일 좋아했고 그래서 전정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자라는 그대로 좀 지켜보는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그거를 많이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만개의 병을 치료해준다는 만병초입니다. 큰 개체가 많이 개화한 건 거의 처음 보네. 이 식물 진짜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목련 핀 것처럼 되게 많이 피거든. 아. 우리 얘가 되게 이런 습도나 이런 거에 많이 예민해서 네. 기르기에 되게 어려운 정원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에 심겨 있는 저거는 뭔가요? 버드나무 종류고요. 버드나무 류들이 물 속에서도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 이 흰색은요? 이건 팥꽃나무라는 식물인데 흰색 꽃이 피는 거예요. 원래 아까는 우리가 보라색으로 핀 거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얘는 좀 변이가 된 종류고 이 뒤에는 조금 아까 봤던 그 만병초 흰색 꽃이 피는 만병초. 지금 관광객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거 보시면 뿌듯하신가요? 저는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식물들이 어쨌든 저도 걷고 있지만 이런 잡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원 수목원을 관람하는 문화는 아끼고 지켜보기보다는 만지고 꺾고 훼손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또 너무 많은 손님이 왔을 때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 위가 이제 솔바람길이라고 해서 소나무로 그런 초입 공간 입구정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보이는 곳은 암석. 네, 암석원으로 해서 이제 침엽수들을 많이 심어놓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은 남이섬 수재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민병갈 박사님이 남이섬의 이제 회장이었던 그 민병도 선생님과 의형제 정도로 되게 친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민병갈 선생님 이름이 칼페리스 밀러인데 이분이 너무 친해서 귀화할 때는 민씨로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남이섬을 대표하는 은행나무가 있고 여기 기념하는 곳이고 또 남이섬에 가면 천리포수목 목련이 있는 천리포수목원 목련원이 있다고 합니다.